촬영은 새벽까지 이어졌지만 여전히 강우비는 비를 뿌리고 있었는데요. 네 분 정말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. 이번에 이원종 씨가 홀로 비를 맞는데요. 오늘 정말 날 잡으셨네요. 쫄딱 젖으셨어요. 그러게요. 근데 뭐 그냥 뭐 비 맞은 생쥐라고 하기에는 좀 큰 생쥐죠. 아시죠? 9시 오후 KBS ETV로 옮겼어요. 제발 ETV 계속 그렇게 하지 마세요. 기다리시면 안 돼요. ETV 9시 오후. 예. 끝나고? 네, 끝나고 우리 연예가 중계를 또 여러분들을 찾아갑니다. 좋은 뉴스가 많아 기쁘고. 네. 그리고 이런 이쁜 얼굴들이 여러분들 찾아가지 정말 센스있죠? 이제는 올해 1월에 시작한 대왕세종. 현재는 중반부를 넘어서고 있는데요. 플라이다. 드디어 왕이 된 세종은 지난주였죠. 대마도 정벌을 무사히 치렀습니다. 갈수록 흥미진진한 대왕세종,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? 이번 주에는 나라의 대홍수가 나 큰 혼란이 온다고 하는데요. 대왕세종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그전에는 안 보셨어도 돼. 솔직히 괜찮아. 이제 봐야 돼. 진짜로. 왜냐면 지금부터 대왕세종은 시작이니까. 그렇죠? 네. 이름도 세종대왕으로 바뀌나? 대왕세종에서? 아, 그럴지도 몰라요. 대왕세종 화이팅! 네, 많이 시청 바랍니다. 재밌어요. 산울림 김창완 씨 음악과 빈센트 반 고흐의 작품이 만나 아티스트 뮤지컬이 탄생했습니다. 김창완 씨 아름다운 음악에 맞춰 다시 살아난 고흐의 명작, 그 특별한 시간 여행을 떠나보시죠. 시원한 가창력을 가진 마야가 전국투어 콘서트를 갖습니다. 게스트 동원 없이 마라톤 공연으로 무대를 책임지겠다는 그녀, 마야의 열정적인 무대에 동참해보시길 바랍니다. 네. 아까 그 고릴라 데이트에서 성시경 씨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관객분들이 모여 계시지 않았습니까? 네. 아주 보기가 좋았고, 올려는 그런 낭만을 좀 만드는 그런 아주 낭만적인 여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. 가족에게, 친구에게, 연인에게 사랑과 진심을 전한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. 네. 시청자 여러분. 행복하세요. 고맙습니다.